자, 여러분, 그저 그 여러분 책으로는 487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487페이지. 아까 그앞 시간에 했던 거, 그 무슨 책략? 교차 책략, 그지? 무슨 책략? 교차 책략. 교차 책략은 그 여러분 533조 법 조문에 있잖아, 그지? 487페이지, 533조 교차 책략.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 도달. 근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무슨 두 모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정확하게 하면. 아, 그게 법 조문에는 안 들어 있어도 무슨 두 모두 다른 말로 늦게 도달한 도달했을 때 계약은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는 거 그지? 곧 그래서 딱 교차 책략은 나오면은 몇 개만 생각하면 된다. 두 개.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양 책략이 무슨 두 모두 어느 게 정확하게 시점을 묻으면 무슨 게양 책략 중에서 무슨 게 늦게 도달한 책략이 도달했을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그지? 하고 그다음에 487페이지 뭐 의사실행한 계약 성립. 자, 그거 설명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설명 앞 시간에 뭐 설명했습니까? 계약의 성립 설명했다, 그지? 맨 마지막에 끝날 때뭐 성립? 계약의 성립, 그지? 자, 계약의 무슨 입? 성립. 계약의 성립은 여러분 작은 계약의 성립에는 무슨 합치? 의사합치, 그지? 무슨 합치? 의사합치. 의사합치는 주로 뭘 설명하냐 하면은 뭐 청약과 승낙, 그래? 청약과 승낙, 청약과 무슨낙 승낙 설명하고 그다음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은 두 개,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교차 청약은 아까 교차 무슨 시에 동시에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양 그럼 언제 계약 성립하냐?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청약했을 때 언제 계약 성립하냐 하면은 양 청약 중에서 무슨 게 늦게 다른 말로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 성립한다. 그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실현에 한 계약 성립인데 의사실현에 한 계약 성립인데 여러분 의사실현에 한 계약 성립 그래서 결국 우리 계약의 성립은 우리 민법에서 계약 성립은 몇개 있다? 세 개. 무슨 합치?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행한 계약 성립인데 의사실행한 계약 성립은 뭐가 의사실행한 계약 성립이냐 하면은 여러분 계약은 원래 몇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아, 너무 잘한다 오늘 그지? 청약과 뭐 청약 의사 표시가 있고 승낙인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지만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무슨 K? OK가 승낙이라고. 그럼 이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승립한 이 행위가 결국 뭐하고 똑같노? 승낙 의사표시하고 같이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실현의 뭐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의사실현의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계약 승인한다. 의사실현의 사실이라는 말을 쓴다. 행위를 뭐가 의사실현의 뭐다? 사실이 있는 때. 그럼 대표적으로 얘는 뭐를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 우리 짜장면 주문했대. 무슨 면? 짜장면. 그지? 짜장면을 주문했다고. 짜장면 주문하는 건 청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집 아저씨가 그걸 어디에? 빨리 어디에? 장부에 기재. 주문 장부에 뭐 한다? 기재. 하면은 뭐 무슨 K, 오케이 배달하겠다라고 승낙한 거로 본다고. 요 장부에 뭐 한다? 기재. 요게 의사실현에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그지?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짜장면 하니까 그지?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하면은 그 여러분 그 뭐를 좋아하냐면은 그 술을 좋아하거든. 뭐를 좋아하냐면은 여러분 중국집에 그 중국 소주 있잖아요. 3,000원짜리 뭐 이과두주 무슨 두주?
요거 이게 3,000원 하거든. 그럼 중국에서 이게 얼마 하겠노? 한 200원이나 100원쯤 하겠지, 그지?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하고 원래 20대 1이니까. 응? 한 100원쯤 하는 거지. 그 우리나라 3,000원 한데, 요즘 올라서 이것도 4,000원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고급, 이 중국 소주지. 250ml. 박카스가 120ml. 근데 박카스 두 병. 이것도 약간 많은 건데, 이몇 도냐, 뭐 55도인가, 이렇대게. 몇 도? 55도인가, 뭐 53도인가, 이렇거든. 딱 하면 이게 확 가는데, 깰때 금방 또 이렇게 한 2시간 있으면 또 제정신으로 바로 돌아오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정유주라 이게. 무슨 주? 정유주, 그지? 예. 그럼 우리 소주는 이 주정에다가 물을 섞어서 만든 희석식이거든. 그래서 먹어서 머리가 아픈 거, 이거는 먹으면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이거 이제 돈이 있으면, 이건 돈이 없을 때 이거 먹고, 돈이 있으면 뭐냐면은 연태꼬랑주라는 게 있대. 무슨 주? 중국 연태라는 지방에서 이게 이제 만든 건데,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이게 한 2만 원 하는데, 요 세종에는 좀또 비싸니까 한 2만 5천 원 하겠지 뭐. 이거는 250ml. 소주보다 적다. 양이, 이거는 몇 도냐면 35도. 우리나라 소주도 제일 처음에 원래는 그뭐 20, 뭐 25도에서 뭐 23도, 22, 20도 했다가 지금 뭐 18.5도인가 17, 16.5도짜리도 나오잖아요. 약한 거. 처럼 요것도 이제 요즘 보니까 새로 나온 이 연태꼬랑주는 최근에 수입한 걸 보니까 요게 32도인가 이렇더라고. 근데 맛있다. 먹어보면. 2만 원 한다니까. 250ml에 비싼 거지. 이게 이제 어디야? 그 중국 음식점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중국 수입해서 파는 데 가면 요 7,000원 팔더라. 연태꼬랑 유명하거든. 집에서 먹어봐라. 맛있대, 이게. 근데 이제 세종에서 이게 25,000원 하고,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3만 원 하더라고. 일반 중국집이 2만. 근데 요거를 이제 뭐 하고 먹냐면은, 우리 친구하고 만나면은 짜장면을 뭐냐면 그냥 짜장면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삼선 짜장을 시키는 게두 키서. 무슨 짜장? 면을 먹고 뭐다 그 있잖아, 건더기 국물, 그게 안주로 최고다. 그게 이제 돈이 있으면 한 사람당 한 병, 돈이 없으면 뭐한병 가지고 나눠 먹고 집에 가기. 진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요거 기억하면 안 되고, 이거 기억하면 안 되고,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면을 주문했을 때 장부에 기재하면은 바로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 이걸 의사실현은 뭘 한다? 사실이란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이거 비슷한 게잘 내는 게, 여러분 책을 출판해 가지고, 뭐를 출판해 가지고, 책, 요 책이다. 책을 어떻게 해서 출판해서 견본품을 됐습니까? 송부했다고. 근데 상대방이 그 견본품 책에다가 누구 이름을 기재한다? 자기 이름을 기재하면은 책을 뭐 하겠다? 사겠다. 됐습니까? 그 표지에 됐습니까? 이름을 뭐 한다? 기재.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이름을 기재하면 뭐를 사겠다? 책을 사겠다 하는 뭐 의사실현은 뭐가 있다?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요 의사실현한 계약 성립은 뭐는 있지만, 청약은 있지만, 다시 뭐는 있지만, 청약은 있지만 뭐가 없다? 승낙 대신에 뭐다? 행위. 행위를 뭐라고 표현한다? 빨리 법률 용어.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럼 여러분 아까 교차청약은 아까 포인트가 몇 개였노? 두 개. 무슨,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포인트. 교차청약은 아까 포인트가 무슨 내용? 빨리.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늦게 다른 말로 모두 그지? 요 의사실에는 계약 승립은 의사실에는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근데 하나 더 포인트. 이 의사실에는 장부에 기재하거나 안감 책 표지에 이름을 기재한 것을 누가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법률상 계약 승립한다. 근데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의사실에는 사실을 청약자가 알아야 계약이 승립한다 하면 OX X.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 포인트가 다음에 무슨 풀이 할 때 그렇지 딱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지 계속. 그래서 요 교차청약은 두 개 동일한 내용 늦게 의사실이랑 계약승립은 의사실이랑 뭐가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되고 누가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면 청약자의 뭐 인식 여부는 어떻게 한다? 불문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서는 만약에 청약자가 알아야 계약이 승립한다 하면 OX X 그치? 오케이. 이게 이제 계약 승립.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큰 제목 아까 계약법 계약 처음에 계약의 뭐 의의 두 번째 계약의 뭐 종류 세 번째 계약의 뭐 승립 승립에 자 세 번째 계약의 승립에서 계약의 승립에서 자 첫째 뭐 승립 승립 요 몇 개? 세 개. 그럼 요 뭐 불승립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요렇게 세 개 있대. 그네 요 앞에 거는 여러분 간단한 거다. 원래 이제 간단한 거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복잡한 거 또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있거든. 아까 꼭 나온 거 해제해지 하고 그 다음 매매에서 꼭 나오는 거 어?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거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 선생님. 그냥 선생님 해주는 거 딱 하면은 60점 넘어간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비우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불승립은 몇 개냐면 두 개. 불승립은 다른 말로 불합의. 아까 했죠. 계약의 승립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합의잖아. 합치. 그지? 근데 계약의 불승립은 요건 무슨 합의? 불합의. 그지? 그럼 요 불합의에 대해서 한번 살피는데, 자, 불합의. 무슨 합의? 불합의. 불합의는 몇 개 있나? 몇 개 있댔다? 두 개.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여러분, 이 불합의가, 한마디로 해서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승립하지 않는다. 자,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승립하자.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찬찬하게. 원래. 막 선생님 막 가도. 그러면, 요 의식적 불합의를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명시적 불합의. 무슨적? 명시적. 무의식적 불합의를 뭐, 묵시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 이렇게 표현한다. 예?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는 변경을 가능성나. 선생, 나는 너처럼 그냥 줄줄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반복하면 된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딱 이렇게 출석하고 우리 때는 딱 회초리 딱 들고 그때는 뭐 이게 학생들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의 뭐 일지 뭐 일본 놈이 그 교육하던 그거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재군들 이렇거든. 재군들은 말이야 오늘 어디 할 자리야? 선생님 몇 페이지 할 자리야? 와 저 선생님 진짜 천재다 이랬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천재가 아니고 제일 게으른 선생님이래. 늘 했던 거 그대로 머릿속에 왠나 뭐 10년 20년 한 거 그대로 다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때 모르니까 와 저 선생님 뭐 책도 안 보고 뭐 천재야 천재. 개뿔 지금 보니까 그는 누구든지 할 수 있대. 의식적 불합의는 뭐를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끈. 자 원래 여러분 계약은 요 아까 우리 승립할 때 여기 그지?
이게 의사합치 청약과 승낙.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약이 성립하려면 원래 청약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럼 청약에 대한 게 뭐다? 승낙인데 요게 중요하다. 요게 무슨 낙? 무슨 낙? 승낙. 그럼 이 승낙은 뭐를 승낙이라냐 하면은 요 승낙은 무슨 합치?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자,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럼 승낙은 뭐가 승낙이고,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두제, 오케이. 청약에 대해서 무슨 케이? 오케이. 근데 요거 그럼 내가 100만 원에 팔고 싶다라고 청약을 했다고. 그럼 어른 어떻게 해야 갑이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하면 어른 어떻게 해야 계약 승립하노? 오케이. 그치? 근데 어리 나는 80만 원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을 했다고. 그러면 변결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4월 2일까지 승낙, 4월 3일 돼. 그럼 말은 뭐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도 빨리 승낙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이 승낙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됐습니까? 그래서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얼마에 팔겠다? 100만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80만에 사겠다 하는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고. 그러면 요 청약 기준 10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한 걸 본다. 얼마에 사겠다? 80만원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청약자가 무슨 K? 오케이. 승낙하면 얼마에 승립? 80. 그렇지. 그래서 요 잘 나온다. 기본 뭐를 간 승낙?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등 연착된 승낙은 종전의 청약, 100만원의 청약을, 종전의 청약을 빨리,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책에 잘 나오는 용어입니다.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운?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요 난 무효행위 전환할 때도 나온다. 이게 얼마에 사고 싶다? 80만 원 사고 싶다 하는 새로운 청약. 100만 원 기준 100만 원 청약을 뭐 하고? 빨리 거절하고. 얼마? 80만 원에 사겠다 하는 새로운 청약 한 거로 보고 다시 청약자가 무슨 케이? 빨리 오케이 하면 얼마에 승립? 80만. 그래서 새로운 청약. 그럼 이거는 어쨌든 100만 원 기준 100만 원에 팔겠다 하는 청약에 대해서 어른 얼마에 사겠다? 80만 원 사겠다 하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 그래서 갑과 을은 서로가 금방 뭐라 했노?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음을 당사자가 무슨 고 알고. 그게 이게 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는 불일치를, 무슨 치를? 불일치를 당사자가 무슨 고? 그렇지. 당사자가 알고. 잘하네 이제.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근데 처음 온 사람 많이 하잖아요. 미쳐버리네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조금. 몇 번 했거든. 이걸 무슨적 불합이? 의식적 불합이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게 뭐, 변경간 승낙, 조건을 붙이는 연착된 승낙은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이거. 그럼 요거는 무슨 고? 알고. 이게 핵심. 근데 무의식적 불합의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갑과 부산에 있는 을이 계약을 하는데 요 갑이 집이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다. 부산에도 하나 있고, 아니 서울에도 한 개 있고 부산에도 한 개 있고. 집이 몇 개? 두 개. 누가? 갑이. 근데 똑똑한 한 채 어디만 놔놓고? 서울 놔놓고 부산 거 처분하겠다라고 청약했다고. 갑은 어디 거 생각하고? 빨리 부산 걸 생각하고. 어디 거 생각하고? 부산 걸 생각하고 처분하겠다라고 청약했다. 이게 예를 들면 10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는데 어른 어디에 있는 집으로 알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알고 10억에 사겠다라고. 예? 그러면 갑은 어디에 있는 집? 부산. 어른 서울 했는데, 근데
그러면 갑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부산 을에 있는 어느 집 서울. 그래서 당사자는 얼마에 사겠다? 10억, 10억 똑같이 그지? 하는데 갑은 어디에 있는 집 서울, 부산 을은 서울, 갑은 부산 을은 서울. 그럼 자기들은 계약이 성립한 거로 믿고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계약이 성립한 거로 뭐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당사자가 뭐 하고 빨리 모르고 하면 그래서 무엇이죠? 어쨌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무의식적, 묵시적 이 말은 당사자가 뭐 하고, 그렇지, 모르고, 불일치, 실질적으로는 일치, 불일치, 빨리, 불일치,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요거는 알고, 그렇지. 동상이몽. 동상이몽은 무슨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무슨 이몽? 동상이몽. 어쨌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이걸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성립? 불성립. 그지? 불합의. 그 다음에 무슨 체결 사유 과실? 계약 체결 사유 과실.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그래,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됐습니까? 특이한 손해배상. 요거는 거는 기억해야 된다, 그지? 어떤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무슨 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무슨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하는 거, 그지? 근데 여러분 요거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갑이 을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근데 여러분 손해배상 하면 원래는 두 개거든. 몇 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개밖에 없다. 여러분 계약이 있는데 약속대로 안 됐다.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이 없다. 뭐 손해배상 해야 된다. 빨리 넣자. 불법행위 이런 말을 썼다. 그거는 대학교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해라. 논하시오. 해가지고 딱 하거든. 그러면 막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두 개만 딱 기재했다. 뒤. 뭐까지 넣냐면 요거까지 넣어야 된다고. 계약 체결 사유 과실. 그래서 손해배상 하면 몇 개? 세 개.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계약 체결 사유 과실. 근데 이제 전형적인 건두 개다. 계약이 있다. 손해배상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이 없다. 손해배상 무슨 행위? 불법행위.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가 서 있는데 뒤차가 쳐박았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지. 계약 없잖아요. 째려봅니다. 한명 났습니다. 무슨 행위? 그렇지. 민법은 간단하다. 계약이 있다. 무슨 불이행? 그렇지. 계약이 없다. 무조건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근데 요거는, 그러면 어쨌든 요 손해배상 하려면은 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갑이 을에게 무슨 배상? 그러면 손해배 상대방은 무조건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대. 무슨 사유?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지금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다른 말로 고의 또는 뭐 과실이라고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이걸 다시 풀면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요렇게 요세개 중에 한개꼭 들어가 있는데, 예?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고의 또는 뭐 과실. 다른 말로 고의는 알았거나 과실은 뭐알수 있었을 때로 귀책 사유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원시적 불능으로 뭐 무효가 되었을 때요 갑은 어쨌든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은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 그러면 여러분 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다. 앞으로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요 단어가 와이 들어 있어야 된다. 손해배상 하면 무슨 사유? 귀책사유. 다른 말로 고의과실. 다른 말로 알았거나. 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럼 만약에 위험부담 같으면, 아까 위험부담은 채무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 하면 무슨 사유 없이,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책임 안 지면 무슨 사유 없다? 귀책 사유 없다? 책임 안 진다 무슨 사유 없다? 귀책 사유 없다? 책임 진다 무슨 사유가 있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귀책 사유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관. 그러면 손해배상하면 무조건 귀책 사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묶은대리 할 때 했잖아요. 책임을 물으려면 무슨 것? 빨리 깨끗. 그치? 깨끗. 선의 및 뭐 무관심.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게 앞으로 이제 법 공부하면은 무조건 요건을 따진다고. 여러분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판사 변호사라고. 그럼 상대방이 잘못했다 무슨 사유? 귀책 사유. 나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나는 무슨 것? 깨끗. 근데 나도 잘못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원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요 어쨌든 잘못으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잘못으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잘못으로 뭐 원시적. 그럼 여기는 믿었던 무슨이 신뢰행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항상 요건 선의 및 무과실이라 했을 때 무슨 이익 신뢰익에 대한 손해배상. 여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리 집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근데 집 매매 계약했다고. 매매 계약 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미 집이 불나가지고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원시적 불능. 근데 자기는 이미 불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속이고 집이 있는 것처럼 계약 체결했다고. 근데 여기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빨리 무슨 것? 깨끗 하면은 요 어리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면서 누구?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갑이 다른 집을 샀더라면 손해봤을 것이다 안 봤을 것이다? 안 봤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이미 집값이 무슨 등? 폭등 해버렸다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요 요건. 그럼 어느 거 가지고 잘 나오냐면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풀어라. 뭐 없이? 과실 없이 모르고. 그럼 틀리게 만들어봐라. 틀리게.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국어 안 되면 안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된다고. 요 뭐로 모르고?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냥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다 안 그렇다 국어 된 국어 요거 가지고 잘 나온다고. 뭐 없이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뭐로 모르고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국어 안 되면은 민법은 끝장이다. 국어 뭐가 안 되면은 국어. 첫 시간에도 했잖아. 민법은 국어다고. 글자 한 개 한 개 바꿔내거든. 그래서 뭐 해가지고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민법은 외워서 되는 거 아니다. 국어 가지고 막 내온다고. 요거는 뭐로? 뭐 없이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 무슨 배상 손해. 근데 뭐로 모르고?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이 손해배상도 무슨 이익? 신뢰이익이지. 그러면 만약에 어리 집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갑에게 이행했더라면 누가 갑에게 뭐 했더라면 이행했더라면 갑이 얻었을 이익을 이걸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이익? 이행이.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걸 또 국어로 바꿔라 다르게 막 해갖고 바꾼다고. 선생님 헷갈려가 아니고 헷갈리는 게 아니고 내가 국어가 자꾸만 그래서 국어 돼 있는 국어. 다시 신뢰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빨리 이행익 한도 내에서 신뢰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요건 여기 계약 체결 사유 과실 무슨적 불능 귀책 사유로 원시적 불능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는 손해배상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다른 데서는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이행이익이다. 다른 데서 뭐 신뢰이익 믿었던 이익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OX X. 여기서만 무슨 이익 빨리 신뢰이익. 예? 무슨 이익 신뢰이익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꼭. 여기에 무슨 체결 사유 과실 계약 체결 사유 과실. 그게 어디 있냐면 489페이지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여러분 그 거기 계약 체결사에 관실 가기 전에 여러분 옆에 대표 해제 한번 보자. 대표 해제 다른 거는 제가 아직까지 다뭐 아까 우리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넘어왔잖아, 그지?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왔는데 그다음에 그 3번 가는데 3번. 3번은 교차 청약 설명하고 있다. 3번 왜 틀렸노? 어디 보고 있노? 대표 해제 보고 있대. 3번. 뭐? 그렇지. 아까 뭐가 나와야 된대노? 모두 무슨 데 늦게 도달했을 때 계약 성립한다 했잖아. 근데 요거는 양청약이 뭐한때 발송한 때가 아니고 무슨 두 모두 도달한 때. 무슨 두 모두 도달한 때. 그게 3번. 오케이. 다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이 상호 교차된 경우 되겠습니까? 예.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 때 발송한 때 계약은 어떻게 한다? 승인한다. OX, X. 무슨 두? 뭐 두? 그치. 그렇게. 그 다음에, 뭐, 나무,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틀린 것 같은데, 이번에 틀린 거 5번 오른쪽 메뉴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노? 오른쪽 메뉴로 가야 되는데.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자, 상대방을 구속하잖아요. 무슨 방을 구속하고 있다? 상대방. 그래서 예를 들면 청약하면서 너가 해답이 없으면 계약 성립한 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뭐 구속하는 거는 그런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뭐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승립하는 게 아니라 승립하지 않는다. 구속, 그건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은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가는데 535조. 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끊고 법조문 보고 있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끊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이건 뭐 악이 알수 있을 자 하면 뭐 과실 있는 무슨 방은 상대방이 끊고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뭐 한다? 배상하여야 한다. 자, 핵심 단어, 어디에다 동그라미? 믿었음. 그에서 무슨 이익? 신뢰. 그럼 근데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걸 무슨 이익? 이행이익을 뭐 하지는 못한다. 넘지 못한다. 그래서 신뢰액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그 위에 주어 간다. 그러나 1항에서 주어 무슨 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자, 주어는 두개 나왔죠. 그죠? 알았거나 알수 있는 자는 맞습니까? 예. 손해배상해야 되는 사람이다. 알았거나 알수 있는 자는 맨 끝에 스스로 다시 알았거나 알수 있는 자는 국어가 안 되면 안 된다. 알았거나 뭐알수 있는 자는 다시 알았거나 알수 있는 자는 스스로 무슨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또 누구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첫째 줄맨 끝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누가 배상합니까? 아까 주어 무슨 뭐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자가 손해배상한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이항 갑니다. 이항 무슨 아? 이항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아까 상대방은 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상대방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이항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을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걸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다고. 구구가 돼야 된다. 분석. 그러면 여러분 다시 1항에서 제일 큰 주어는 어느 거고?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자는 스스로 무슨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그 안에 이제 작은 주어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유를 믿어서로 인하여 받은 손해. 맞습니까? 누가 배상합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자는. 이렇게 막 주어가 두 개씩 세 개씩 막 나오면은 그냥 쭉 읽으면은 개판된다.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11월 12월이니까 이제 여러분 저한테 배우니까 나 다음에 그걸 끊어서 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냥 쭉 읽으면 안 된다. 읽으면 어떤 사람도 이해 안 된다. 자기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아무고 아무 관계 없다고. 되겠습니까? 예. 누가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여기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항. 근데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데 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무슨 항변권? 동시행.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아까 뭐 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했노? 제목 가지고 제목은 무슨 시에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하자인데 그걸 선생님이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동시에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95페이지 표입니다. 자, 맨 밑에 갑니다. 법조문 536조 무슨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인데 자,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주권고 무슨 방은? 일방은 주권고 됐습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채무를 뭐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끊고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그럼 지금 누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합니까? 여기서 국어 일방과 상대방 두 개 나왔죠? 누가 행사합니까? 일방이 주어 무슨 방은? 일방은 스스로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다시 무슨 방은?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자, 중간에 두 번째 주어 무슨 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를 뭐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걸 무슨 항변권이란다? 동시행 항변권. 그러나, 자, 지금 누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합니까? 빨리. 일방이. 그지? 근데,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의 채무가 무슨 계획이 있지 아니한 때,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그걸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고개 들고. 그럼 동시행 항변권 지금 여기서 법조문에서 누가 행사합니까? 빨리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채무를 뭐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지. 근데 그렇게 하기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일방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려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자 그러나 이게 무슨 기에 있고 변제기에 있고 이행 제공할 때까지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요건은 그럼 일방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은 다시 일방이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은 상대방은 무슨 기에 있어야 된다. 빨리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째 줄 무슨 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이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게 동시행 항변권이다. 그래서 자 고개 들고 동시행 항변권은 간단하게 뭐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하자. 무슨 치기? 박치기. 뭐 주고? 돈 주고 물건 주고. 이게 무슨 항변권이다? 동시에. 그러면 상대방이 뭐 안 주고 있다?
물건 안 주고 있다. 그럼 나도 돈을 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그럼 내가 그 약속한 날짜에 돈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걸 무슨 항변권이란다? 동시행 항변권이란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뜻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은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금방 우리 뭐 했노?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상태. 그래서 첫째 동시행 항변권 무슨 건? 요건. 요건 아까 무슨 방이? 일방이. 무슨 방이? 일방이.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쌍무계약에서 그지? 그럼 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무슨 기가 있고? 변제기가 있고? 무슨 기가 있고? 변제기가 있고 채무를 뭐?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기에 있고? 변제기에 있고? 이행 뭐 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으면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하고 그 다음 날짜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상대방이 이행하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상대방이 이행하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상대방이 이행하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이런 거 시험은 이렇게 안 논다고 근데 막 사람들은 뭐 동시에 하면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그렇게 그걸 동시에 항변권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 요건은 그럼 일방이 아까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근데 상대방이 무슨 게 있으면서 변제기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는 걸 무슨 항변권이란다 동시 그렇지 그런 거 요게 이제 가장 기본 또 더 있다 이게 더 있는데 더 지금 요것도 복잡한데 더 하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그지 그래서 안 한다고 응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것 같노 요건 중에서 이거 가지고 낸다고 무슨 상대방 무슨 기회 있어야 된다 변지 근데 아까 거기 아까 밑에 법조문에 495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무슨 기에 있지 않을 때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상대방의 채무가 무슨 기에 있지 아니한 때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나중에 동시행 항변권 딱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 단어 찾으면 된다. 변제기 있다 하면 무슨 절 거절할 수 있고 시험 문제 풀 때 요령 무슨 게 있지 아니하면은 변제기 있지 않으면은 뭐 일방은 뭐 거절할 수 없다 그게 시험 문제라고 계속 막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풀 수 있는 단어를 가르쳐 준다고 동시에 항변권 딱 문제 넣으면 쭉 읽으면 이해 안 가거든 이해 안 간다고 이해 안 가거든. 여러분이 뭐 하여튼 한 6개월, 8개월, 1년 공부해서 그 100% 이해 안 간다고. 어렵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용어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용어는 무슨 기를 가지가, 무슨 기가 핵심이다. 변제기에 있다, 이행기에 도달했다 하면 무슨 절 거절할 수 있고, 무슨 기에 있지 않다면, 변제기에 있지 않다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또 하고 단어 몇 개 있다. 그거는 다음에 가르쳐 준대. 그 밑에 이항도 있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아까 이야기가 됐잖아 그제 501페이지 그제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은 아까 좀 매도인이 약속 지키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어디 가다가
목포에서 무슨 삭, 폭삭, 쌍방울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해도 그럼 매도인이 채무자가 약속 못 지켜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뭐만 없어졌다? 배, 물건, 물건 누꺼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다 그지? 뭐 그런 게 502페이지 근데 502페이지 그지? 무슨 자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있죠. 근데 또 예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대한 예외, 채권자주의 뭐 이런 것들도 쭉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04페이지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한번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까 있죠? 그 다시 자, 요 계약법 1의 2 종류 3 승립 계약의 승립 앞에 계약 붙었다. 계약의 뭐 승립 몇 개? 세 개. 의사합치 교차 청약 의사실현 계약 승립. 그지? 그 다음에 계약의 뭐 불승립. 불승립은 무슨 합의? 불합의. 몇 개? 몇 개? 두 개. 몇 개? 두 개.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엇이? 금방 했는데도 생각 안 나잖아요. 미치는 거지, 선생님. 있는데도 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이익?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빼고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이렇게 해야 된다. 요 계약 체결 상위 과실. 상위 과실은 무슨 배상 청구하는 거?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신뢰 이익.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의 효력. 효력.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은 그냥 동시행 항변권 간단하게 설명해라 하면 일방이. 무슨 방이?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항변권? 동시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변제기에 있으면서 뭐 이행 제공하지 않아야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시스템. 왔고. 뜻. 이거 해야 다음에 이제 확 한다. 이거 안 하면 어렵다고. 그 다음에 무슨 부담은? 위험 부담은? 채무자. 채무자는 누구고? 빨리. 매도인. 물건. 쌍무 계약에서 무슨 건? 물건.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아까 인천에서 가다가 목포에서 무슨 삭, 폭삭,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되었을 때 채무자는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채권자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주의.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지금 이거 안다고 해. 이거 들었다고 해. 시험 문제 안 풀린다. 절대로 안 풀린다. 이게 5분의 1도 안 했다고 지금. 이거 해갖고 막 시험 문제 풀라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대. 처음 하는 사람인데 문제 안 풀린다. 절대로. 몇 분의 1도 안 했다? 5분의 1도 안 했다고.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지? 자.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 한번 보면 어떤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면 자 요게 여러분 갑이 자 잘 봐라 을에게 자동차 한 대 주고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그럼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 을은 어떻게 대금 얼마 줘야지 누구에게 갑에게 근데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됐습니까? 야, 너 대금 내한테 줘야 되지만 내한테 주지 말고 내가 지정하는 누가에게 병에게 대금을 지불해라 라고
했을 때 얼마? 1,000만 원을 누구에게 줘라? 병에게 줘라고 했을 때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런 거.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준? 무슨 준? 누가 기준이냐면은 요 갑과 을이 기준이다. 갑을 요걸 요약자라고 그러고 을을 뭐? 낙약자라고 그러고 병을 무슨 자? 수익자라고 그러고. 예? 됐습니까? 갑을 무슨 자? 요약자. 요구한다고. 뭐 줘라? 병에게 돈 줘라. 그럼 을이 무슨 케이? 오케이. 누구한테 주겠다? 병에게 주겠다. 병을 무슨 자? 수익자. 그럼 또 요거를 요약자를 이걸 채권자라고 하고 요 낙약자를 뭐? 채무자라고 그러고 병을 무슨 자? 제3자라고 그런다. 예? 용어가 중요하다. 처음에 11월, 12월 달까지는 1월 달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용어. 이걸 이제 뭐를 위한 게야? 제사. 근데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대금은 누구한테 지불해라? 병에게. 자, 했을 때 요걸 뭐냐면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관계? 보상관계. 이 보상관계가 계약관계다. 그럼 간단하게 기준. 아까 여러분 쌍무에서는 기준 누구? 쌍무에서는 기준 물건. 쌍무에서 기준은 무슨 건? 물건. 그럼 채무자 누가 채무자? 빨리. 매매에서 누가 채무자? 매도인. 그게 빨리빨리 확확 돼야 된다. 다른 것고 기본적인 건 민법 되면 어려운 건 쉽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알면 가장 어려운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가장 어려운 게 안 되느냐 하면은 중간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할 시간이 없거든. 자, 기준 매매에서는 기준 누구? 누가 기준? 물건 누가 채무자? 빨리 매도인.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쌍무에서 주로 채무자 하면 누구? 매도인. 채권자 빨리 누구? 매수인.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기준이 뭐냐면은 요약자와 낙약자. 이 계약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상관계. 그러면 요 갑과 병의 관계를 이걸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무슨 관계? 대가관계는 요 계약하고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직 대가관계는 갑병.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여러분 귀에 이 단어가 들어온다. 무슨 병? 갑병. 다시 갑병. 다시 갑병.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일 뿐이지 뭐 무슨 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계약이라는 단어 어쩌고저쩌고 계약 어쩌고저쩌고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로 하면 OX, X.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갑병 자기들과의 관계이지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럼 만약에 이 요렇게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고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얼마 주기로? 1,000만 원 주기로 약정하고 난 뒤에 갑과 병의 자기들과의 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도 금방 뭐래노? 무효 취소 해제돼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여전히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얼마 1,000만 원을 이행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대가 무효, 대가 관계가 무효 취소되면은 낙약자는 수익자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X, X.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갑병.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어느 게 중요하냐면은 요게. 기준. 누구? 요약자와 낙약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해제권 취소권은 그럼 아까 저 대가관계 무효 취소 해제돼도 다시 뭐 대가관계 하자가 있어가지고 무효 취소 해제돼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전히 자동차 주고 돈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그럼 수익자도 요 대가관계 무효 취소돼도 누구한테 낙약자에게 여전히 1,000만 원 이행해라라고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그지? 항상 또 시험은 중요하다. 맨 끝에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결국 대가 관계는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고 자기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 중요하냐면 요거 뭐 보상 관계, 계약 관계, 보상 관계가 계약 관계. 그럼 여기 보상 관계 하자 취소가 해제 취소 하자가 있다. 다시 보상 관계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다시 보상 관계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다시 보상 관계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해제권 취소권 발생한다. 누구냐면은 또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요약자와 낙약자. 그럼 계약의 당사자라야 해제권 취소권이 있다. 자, 근데 역시 수익자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는 해제권 취소권 있다 없다? 없고. 됐습니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오직 이행해라 하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좋다 내가 수익 받겠다 하는 수익 의사 표시가 있고 나면은 수익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오직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결과문 이제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개 나왔네. 해제권 취소권은 오직 금방문에 너 계약의 당사자라야.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빨리 요약자, 낙약자.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해제권 취소권 너무 OX, X. 수익자는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그렇게. 그런 거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빨리 요약자와 낙약자. 됐습니까?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와 낙약자. 그러면 보상관계 하자가 있다.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그럼 대가관계 하자가 있다.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가관계 하자가 있는데 해제권 취소권 하면 OX, X. 그 다음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렇게 수익 의사표시 할 수 있는데 무슨 의사표시? 수익 의사표시 할 수 있는데 수익 의사표시 하고 나면은 수익자는 그 다음부터 낙약자한테 뭐 해라? 이행해라 하는 권리 취득 요건이다. 이게 무슨 취득 요건? 권리 취득 요건이고 수익 뭐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여기는 수익자한테는 뭐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계약이라는. 여기도 뭐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계약. 계약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 지금 느낌 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는 권리 취득 요건이고 계약이라는 단어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수익 의사 표시 전에는 뭐 하나는?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철회 또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근데 후에는 수익 의사 표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철회 변경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그럼 자, 아까 수익자는 언제 권리가 발생한다? 수익 의사 표시 하면 권리 발생하고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요약자와 낙약자는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근데 수익 의사 표시 후라더라도 여기 하자가 있다. 여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해제권 취소권 행사했다. 하면은 낙약자도 해제권 취소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이행하는 걸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 풀면 풀린다. 한번 보자. 잠깐만 한번 보고. 여러분 그 어디로 한번 보냐 하면은 509페이지. 대표 이제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어요. 제3자가 수익 의사 표시. 여러분 제3자는 누구한테 합니까? 빨리. 제3자는 누구한테 합니까? 낙약자. 채무자. 수익 의사 표시의 상대방은 무슨 자다? 낙약자이다. 맞죠? 오. 맞습니까? 그다음에 낙약자는 낙약자는 요거 요 기본 관계. 그럼 낙약자는 아직까지 요약자 자동차 안 주면은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돈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게 틀린 건 몇 번? 2번. 여러분 대항은 다른 말로 주장하고 주장이라는 말하고 똑같다.
항변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까 수익어사표시 했다 하더라도 수익어사표시 하고 나면은 마음대로 임의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는 없지만 수익어사표시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다면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가지고는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여러분 낙약자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고 뭐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고 수익자는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무슨 회복. 자, 근데 여러분 또 여러분 수익자는 받았다. 금방 뭐 했다.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무효 취소 해제돼도 이건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꼭 기억한다. 수익자는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수익자는 해제를 원인하면 무슨 회복? 원상 회복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했죠. 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없고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하고 또 받았다 돌려주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회복 의무 없다? 원상 회복 의무도 없다. 꼭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수익자는 주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입니까?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취소. 그래서 수익자는 해제, 취소 이런 거 없고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